줄줄이 장미 휘무지를 한 결과고요. 80일 지났습니다. 그래서 위쪽이 자라는 정화 쪽, 아래쪽이 뿌리 쪽인데, 이렇게 칼집을 대각선으로 아래서부터 위로 냈어요. 그리고 이런 휠림이나 빨대를 꼽아 놓으면 이런 식으로 위에서부터 광합성에서 내려오던 게이 끝에 캐롯이 형성되면서 발근을 아주 무섭게 합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10월 31일이고요. 8월 9일, 지금으로부터 약 80여 일 전에 수십 개의 장미를 휘무지를 했는데, 빨대 꼽는 휘무지를 해가지고요. 영상을 올려드린 게 있었습니다. 80여 일이 지났으니까 당연히 뿌리는 내려 있습니다. 네, 그래서요. 그 결과를 한두 개 알아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로 그대로 겨울 올라고 봄에 개체별로 분리를 해서 분 작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한꺼번에 수십 개의 그 휘무지가 가능하고요. 그 휘무지 하는 것도 그 빨대를 꼽든가 비닐을 끼워 넣었던 그런 방법이니까 눈여겨서 다시 한번 봐주시고요. 획기적인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부터 모주가 시작이 돼서 칸칸이 요소 수통 칸칸이 한개 내지 두 개씩 휘무지가 되어 있고요. 네, 쭉 와서 이 바닥까지 계속 신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 확인을 해 보시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하나를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요거는 좀 나중에 한것 같은데요. 네, 보시겠습니다. 여기 필름이 보이고요. 네, 보시면은요. 네, 보시면은 요 상태였습니다. 요 상태였기 때문에 이쪽이 위에가 이제 정화 선단 쪽이 되고요. 이쪽이 오른쪽 가면서가 이제 그 원줄기 쪽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위에서부터 광합성을 해서 양분이 내려오니까 커팅을 할때 아래쪽에서부터 비스듬히 나가서 이렇게 커팅을 해준 거예요. 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위에 쪽이 지금 왼쪽이 정하고 정하 쪽에서 광합성을 그 해소 양분을 내려 보내니까 이 아래쪽에 뿌리 발근이 이렇게 현저하게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 놓으면은 뿌리 발근이 아주 급속도로 됩니다. 그래서 하나 가지고도 이렇게 수십 개를 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 줄줄이 다 이런 상태가 된 거니까요. 네, 줄줄이 장미 휘무지를 한 결과고요. 80일 지났습니다. 그래서 위쪽이 자라는 정화 쪽, 아래쪽이 뿌리 쪽인데, 이렇게 칼집을 대각선으로 아래서부터 위로 냈어요. 그리고 이런 휠림이나 빨대를 꼽아 놓으면 이런 식으로 위에서부터 광합성에서 내려오던 게이 끝에 캐롯이 형성되면서 발근을 아주 무섭게 합니다. 이런 식으로요.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장미 한 그루 가지고도 수십 개의 예, 장미 개체를 만들어내는 거랍니다. 네, 이제 확인이 되셨죠? 네, 그래서 뿌리 내린 아래쪽을 적당하게 잘라주고요. 네, 뿌리도 약간씩 잘라주고, 그리고 위에도 종아 쪽도 좀 잘라주고, 개별 식재를 하면 됩니다. 개별 식재를 화분에 하면 독립 장미 개체가 또 하나 얻어지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해서 장미 줄줄이 삽목했던 거 80일 만에 확인을 하셨습니다. 예, 저처럼 하시면은 100% 이런 팔방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